등산의 목표를 달성했다. 우리 전국의 등산학교 교재로 쓰는 이렇게 큰 책이 있어요. 등산이라는 책이. 그 책에는 등산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등산이 위험하구나. 산에 가면 안 되겠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등산의 시작은 산 밑에서 시작해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왕산이라도 한번 가볼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즉,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보다 훨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그날의 등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요즘 산에서 뭐가 가장 위험한가요? 낙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멧돼지도 있고요. 호랑이는 없죠.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추락, 낙석, 낙뢰에 의한 부상? 사실은 추락, 낙석, 낙뢰하면 굉장히 큰 부상만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산길은 울퉁불퉁하고 구르는 돌들이 많습니다. 엇하면 잠시 딴 생각하면 발목을 삐껏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상이 위험한가요? 사실은 부상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부상이라도 당하게 되면 예정했던 시간 안에 하산하지 못하는 것. 예정했던 시간 안에 하산하지 못하는 걸 우린 조난이라고 합니다. 조난되면 위험한가요? 설악산에서 등산객이 조난됐대, 히말라야에서 산악인이 조난됐대 하면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죠. 사실은 조난 자체가 위험하진 않아요. 설령 조난됐다고 하더라도 구조대가 와서 나를 구조해 줄 때까지, 도와줄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왜 버티고 기다리지 못할까?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은 우리는 체온 유지를 말하죠. 항상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더워지면 땀을 내서 몸을 식히고 추워지면 몸을 떨어서 운동을 하게 만들어. 사실은 우리 몸이요, 웬만해서는 36.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웬만해서는 그 위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해요. 알아서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36.5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아래로 떨어지는 걸 우린 저체온증이라고 해요. 산에서는 이 저체온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악사고의 1위예요. 처음부터 저체온증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부상만 당해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체온을 뺏기기 때문에 결국엔 저체온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6도만 돼도요, 추운 느낌 닭사로한, 흔히 우리가 많이 느껴본 것들이죠. 35도가 되면 이때부터 저체온증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체의 기능의 50%밖에 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귀차니즘, 졸음, 짜증,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4도가 되면요, 피부가 차가워지고 말을 더듬어요. 그리고 굉장히 떨고 건망증이 심해요. 네, 금방 한 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저체온증이 저 설악산, 한겨울의 설악산에서 저 히말라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산에는 항상 사계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여름에도 산에서 저체온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이 한여름에 저체온증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름에는 우리가 땀을 더 많이 흘리죠. 다른 계절보다. 땀은 액체입니다. 액체가 우리 몸에서 나오면 그 액체가 날아갈 때 그냥 물기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체온을 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얼만큼 빨리? 평상시에 체온이 뺏기는 속도에 240배 빠르게 뺏어간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옷을 입고 무신코 움직였어요. 땀이 흠뻑 젖었어. 더워 죽겠나. 우린 참 잘 죽어요. 그죠? 말로만. 더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그죠? 졸려 죽겠고. 지금 졸려 죽겠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네. 지금 생과 사의 오락가락하는 이 마당에 졸려 죽겠으면 되겠습니까? 네. 내 몸이 흠뻑 흘린 땀이 바람에 의해 날아가면서 순식간에 내 체온을 함께 뺏어가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저체온증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다음 시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등산복은요,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첫 번째 속옷인지, 보온 기능을 하는 옷인지, 외부에 있는 비바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겉옷인지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당일 산행을 가든 1박 2일 백두대간을 가든 히말라야를 가든 배낭 안에는 반드시 보온옷과 겉옷이 있어야 됩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대상산에 관계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배낭 안에 들어가는 장비는 똑같다는 겁니다. 히말라야용 장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산복은 등산복이라기보다도 등산 장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